안녕하세요. 난초랑입니다. 오늘은 우중산행이죠. 아침에 출근 전에도 비가 장대비가 내렸었죠. 한 30분 정도. 지금은 약간의 소강 상태이긴 한데 비는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날씨 온도는 한 25도, 6도 정도 되는데 상당히 더울 예정이죠. 습도가 높아가지고 좋은 개체 만나면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가 되고 굵어지는 느낌입니다. 와, 정말 덥네요. 저 이쪽에가 무슨 밭자리는 맞는데 소나무가 엄청 큰 게 자빠져 있네요. 아우. 여기가 난초가 이렇게 없었나? 엽승들은 제법 쓸만한데요. 약간의 반성이죠. 햇빛 때리면 노래질 수도 있겠네. 누가 긁어놓고 간 난초죠? 엽승들은 좋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보니까 이쪽에 놀이끼리라는 게 하나 있던 것 같던데. 아, 여기 있네요. 3방인가? 아, 설마 이종자를 키우려고 여기서 빡빡 긁었나요? 일단은 색감 좋은 선이에요. 지금은 어우, 색감 좋았습니다. 엽성도 좋고. 아, 어떤 분이 아주 빡빡 긁어놓은 자리이긴 한데 일단 서성 뛰는 개체들이 많이 보이네요. 엽성도 좋고요. 초점아 잡혀라. 3반은 아닌 것 같죠? 아, 서성 뛰는 개체들은 많은데 딱히 문이라고 볼 건 없는 것 같네. 아, 이놈의 날파리야. 눈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아, 날파리 한 마리가 지금 눈속에 들어가가지고 나올지를 모르죠. 아, 엽성 좋은데요. 서성 뛰고. 3번인가?
여기는 뭘 구덩이가 파진 게 뭘 파간 흔적 같은데요. 설마 뭔가 긴 거? 엽성은 상당히 좋은데 아무것도 아닐까. 아, 문이 기가 막힌 산반 하나 있네요. 정말 화려하죠? 천엽까지. 좋습니다. 화려한 산반. 색감은 미황색이네요. 백도 아니고 황도 아닌 어설픈 색감. 미황색에 거의 진청잎이죠. 좋네요. 아, 오늘 지금 현재 산을 세 개를 옮겼죠. 비는 지금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많은 비는 아닌데 조금 많이 내렸다 덜 내렸다 많이 내렸다 덜 내렸다 반복을 하네요. 오늘 아, 아까 그 노란 거 극황색 그게 서반이나 서산반이었으면 싶네요. 그리고 이산지에 와가지고 산반 엽성 좋은 진청잎에 산반을 하나 만났죠. 분이 화려한 거. 난초들은 제법 많이 나와 있는데 누가 보고 갔죠? 아, 빈틈이 없습니다. 이런 데서 눈먼 중투라도 하나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난초만 많네요. 오. 어? 뭐 이쪽이 안 봤나? 생강근이 없는 것 같네요. 비가 좀 굵어진 것 같아가지고 영상 오늘 사는 영상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끄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